노란 왕도깨비. 겁이 많아서 커다란 소리를 무서워한다는 왕도깨비다. 개암나무 열매 깨무는 소리에 놀라 도깨비 방망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한다. 커다란 도깨비 방망이를 한번 휘둘러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돼지고기를 무척 좋아한다. 파란 왕도깨비. 건망증이 심해서 뭐든지 잘 흘리고 다니는 왕도깨비다. 감투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한다. 커다란 도깨비 방망이를 한번 휘둘러 주위에 냉기가 서리게 할 수 있다. 곡차를 좋아한다. 초록 왕도깨비. 씨름을 좋아해서 산속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주 씨름을 하자고 조르는 왕도깨비다. 방귀를 끼면 냄새가 지독한 독가스가 나와 주변을 중독시킨다. 메밀묵을 좋아한다. 아이스 드레이크. 던전 깊은 곳에 서식하는 용족이다. 일반적인 용족에 비해 훨씬 약하고 지능도 높지 않다. 추운 던전의 영향을 받아 차가운 기운을 받아들인 이후 보통의 드레이크와 달리 얼음 속성을 갖게 되었다. 뼛속까지 얼어버린 아이스 드레이크의 공격을 받으면 던전의 얼음 기둥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크 드레이크. 던전 깊은 곳에 서식하는 용족이다. 일반적인 용족에 비해 훨씬 약하고 지능도 높지 않다. 저주받은 신전에서 시작된 어둠의 힘에 물들어 검고 단단한 가죽을 지니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와일드 카고. 고대의 악마 발록의 충실한 애완용 고양이란 소문과 던전을 탐험하던 모험자가 버리고 간 고양이가 한을 품고 돌연변이가 되었다는 소문 등 출처불명의 소문이 많았지만 용감한 학자의 연구 결과 고양이가 아닌 파충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 눈만은 고양이의 것과 너무도 유사해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슬리피우드 던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몬스터 중에 하나이다. 타우로마시스. 빅토리아 아일랜드 중앙 슬리피우드 던전 깊은 곳에서 신전을 지키고 있는 몬스터이다.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는 전사로서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창을 이용해 번개를 일으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다. 적을 향해 무조건 돌진해버리기 때문에 스피드도 매우 빠르고 번개 공격 또한 강력하므로 섣불리 접근하지 않는 편이 좋다. 신전의 입구에서 여행자들이 저주받은 신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과거에 지은 죄의 대가로 문지기의 역할을 맡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구에게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타우로 스피어. 빅토리아 아일랜드 중앙 슬리피우드 던전 깊은 곳에서 신전을 지키고 있는 몬스터이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창을 들고 모험자에게 달려드는 타우로 스피어는 강한 방어력과 공격력을 모두 갖춘 무시무시한 몬스터이다. 게다가 몸놀림까지 빨라 일부 모험자들은 주니어 발록보다 상대하기 힘든 몬스터라고 하기도 한다. 신전의 입구에서 여행자들이 저주받은 신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신전의 문지기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구에게 벌을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드. 마가티아의 연금술사들이 만들어낸 로봇이다. 작지만 생각외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부 구조도 생각외로 복잡하다. 네오 휴로이드. 마가티아의 연금술사들이 만들어낸 로봇이다. 작지만 생각외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부 구조도 생각외로 복잡하다. 디로이. 디는 닥터의 디가 아니다. 네오 휴로이드 이후 보다 오랜 시간 충전 없이 지속되는 로이드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던 알카드노의 연금술사들이 만들어낸 자가발전 장치가 있는 로이드이다. 자율성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컨트롤이 어려워져 점검 및 수리하기도 힘들어졌다고 한다. 호문. 비커에서 태어난 기묘한 생명체. 동물도 식물도 아니다. 화학약품을 섞어 만들어서인지 탁한 회색을 띠고 있다. 비커를 뒤집어 쓰고 다니며 여기저기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호문쿨루. 비커에서 태어난 기묘한 생명체. 동물도 식물도 아니다. 두 개의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지만 그것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종속된 관계이다. 이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물인 것 같다. 호문스큘러. 비커에서 태어났지만 비커를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기묘한 생명체이다. 흙을 기본 재료로 해 자연의 힘을 바탕으로 한 생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실수로 튀어들어간 한 방울의 피 때문에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물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하나의 생물이었으나
형질 변이를 일으켜 두 개로 갈라진 후 한쪽이 또 다른 개체를 지배하고 있다. 사이티, 마가티아의 연금술사 중 미친듯이 연금술만 연구하다 연애 한번 못해보고 노총각으로 늙은 대다수의 연금술사들이 이 몬스터가 되곤 한다. 성격이 괴팍해 사람만 보면 실험용 비커를 던져대니 주의할 것. 묘선, 무릉 주변에서 서식하던 고양이가 비급을 얻어 도술을 익힌 후 선인이 돼 스스로를 묘선이라 칭하며 행세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선인이 되는 길을 간 것이 아니기에 성품이 악독하고 날카롭다. 고양이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종종 발톱으로 핥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력한 술법 공격에 능숙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급, 아주 먼 옛날 한 도인이 썼다고 알려진 자연의 섭리와 삼라만상의 이치가 적혀있는 비급의 일부다. 책 속에 적힌 오묘한 진리와 도인의 도술로 살아 움직이는 책이 되었다. 비급을 완전히 익힌 자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비급은 스스로 주인을 찾기에 적합하지 못한 자들이 내용을 훔쳐보려 하면 공격해 혼내주기도 한다. 천록, 천도과수원에서 천도를 먹고 자란 사슴이다. 천도의 영향을 받아 매우 영리하여 강력한 술법까지 쓸 줄 안다. 부러지지 않은 천록의 뿔로 약을 만들면 도력을 증강시키는 데 큰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천록에게서 뿔을 부러뜨리지 않고 온전히 가져오기란 대단히 어렵다. 원공, 천도과수원에서 천도를 먹고 자란 원숭이다. 천도의 영향으로 분홍빛 털을 갖게 되었다. 인간과 별다를 바 없이 혹은 인간보다 더 영리할 때가 많다. 원래는 천도 씨앗을 퍼뜨려 과수원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었지만 그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오히려 천도 과수원을 해치고 있다. 개비알, 백초마을 옆 늪지대에서만 서식하는 악어의 일종이다. 작은 동물을 좋아해 머리 위에는 악어새를, 등 뒤에는 아기 도라지를 업고 다니곤 한다.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공격을 받으면 매우 화를 내며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한다. 크루, 정체를 알 수 없는 데뷔존의 수아이다. 오랫동안 데뷔존과 함께 바다를 떠들며 사람들을 약탈하는 데 크게 일조한 악랄한 몬스터로 지금은 데뷔존의 명령을 받아 도라지들을 괴롭히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캡틴, 정체를 알 수 없는 데뷔존의 수아로 크루보다 한 단계 계급이 높다. 오랫동안 데뷔존과 함께 바다를 떠들며 사람들을 약탈하는 데 크게 일조한 악랄한 몬스터로 약탈한 갈퀴손을 지니고 다니곤 한다. 지금은 데뷔존의 명령을 받아 도라지들을 괴롭히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예티, 엘나스에서 멀리 떨어진 설원에서 가끔 목격되는 거대한 설인이다. 이동속도는 느리지만 돌덩이 같은 두 주먹을 하늘 위로 올렸다가 땅을 내리치는 무시무시한 공격을 가한다. 두꺼운 모피 때문인지 추위에는 강하지만 뜨거운 곳에는 약하다. 기본적으로 온순한 성품이라 친한 페페를 등 뒤에 태우고 다니곤 한다.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손에서 키우면 인간을 잘 따르기도 해 애완동물로 인기가 높다. 다크 예티, 엘나스에서 멀리 떨어진 설원에서 가끔 목격되는 거대한 설인이다. 온순한 예티가 사악한 힘을 받아 생겨난 변종 몬스터로 예티에 비해 이동속도도 빠르고 공격력, 방어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며 특유의 땅을 내리치는 공격도 잃지 않아서 매우 무서운 몬스터이다. 속성도 완전히 달라져서 성스러운 기운의 약함으로 성속성 마법으로 공격해보자. 예티와 페페, 엘나스에서 멀리 떨어진 설원에서 가끔 목격되는 기묘한 콤비이다. 추운 설원을 헤매던 무언가라도 자연스럽게 예티의 등에 타고 있는 페페와 페페를 얹고서도 불편한 표정 없이 편안해 보이는 예티를 본다면 웃음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오랜 시간 많은 학자들이 이 기괴한 공생관계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티와 페페가 어째서 친한지를 알아낸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흔히 절친한 사이인 두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예티와 페페 같은, 예티와 페페처럼 친한 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다크 예티와 페페, 엘나스에서 멀리 떨어진 설원에서 가끔 목격되는 기묘한 콤비이지만 어딘가 이상하다. 사악한 힘의 영향을 받아 검게 물든 예티와 페페는 일반 예티와 페페보다 이동속도가 빠르고 공격력, 방어력 모두 높아 쓰러뜨리기 어렵다. 웨어울프, 설원의 계곡에서도 매우 깊은 곳에서 가끔 목격되는 거대한 늑대 형태의 몬스터이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며 공격을 받으면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는 공격을 해온다.
인간이 늑대에 물리면 이 몬스터로 변해버린다는 소문이 있다. 라이칸스로프, 설원의 계곡에서도 매우 깊은 곳에서 가끔 목격되는 거대한 늑대 형태의 몬스터이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며 공격을 받으면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는 공격을 해온다. 특히 물리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 모두 매우 높아 큰 데미지를 주기 어렵다. 위험해지면 웨어울프를 소환하는 웨어울프의 왕이라 할 수 있다. 냉기에 강하고 불에 약함으로 라이칸스로프를 사냥하고 있다면 불속성 공격을 해야 할 것이다. 쿨리 좀비, 엘나스의 죽은 나무의 숲에서 볼 수 있는 언데드 몬스터이다. 리치의 무덤이 죽은 나무의 숲을 만든 이후 숲의 나무들은 생명이 없는 이들을 현혹시켜 이끌어 좀비로 만들어 왔다. 원하지 않는 사이 좀비가 되어 숲을 지키게 되었기에 인간에 대한 증오와 질시의 감정만을 가지고 있다. 리치의 수하이기도 하며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입으로는 강력한 독을 내뿜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마이너 좀비, 엘나스의 죽은 나무 숲에서 볼 수 있는 언데드 몬스터이다. 리치의 무덤이 죽은 나무의 숲을 만든 이후 숲의 나무들은 생명이 없는 이들을 현혹시켜 이끌어 좀비로 만들어 왔다. 그 영향으로 좀비가 되어버린 폐광의 광부들이 마이너 좀비로, 광산에서 지내는 동안 사고가 있었던 건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쪽 다리는 심하게 절고 한쪽 눈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불독, 동굴의 용암에서 태어난 몬스터이다. 붉은 눈에 커다란 이빨, 스파이크 목걸이는 상대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아직 불의 기운을 갖고 있지 않아 일반 근접 공격을 하지만 진화하면 파이어 독이 되어 강력한 불속성 공격을 한다고 한다. 파이어 독, 동굴의 용암에서 태어난 몬스터이다. 한때는 불독이었지만 용암의 기운을 완전히 받아들여 완전체로 진화했다. 화염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용암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주위에 용암 열기를 모아 불덩어리를 내뿜는 공격을 한다.